친구 몇 시에 끝난대? 6시, 7시쯤 끝나죠. 어. 시간 맞네? 그래도 입모양 되게, 입모양 네. 잘 본다. 아, 그래요? 어. 대화가 네. 불편하지 않다. 저는 이미 다 글도 되고 성인이 된 뒤에 사고로 귀가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모양만 읽으면 무슨 사고? 물어봐도 돼? 아 원래 머리가 아파왔어요. 머리가? 네.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수술했을 때 이미 왼쪽 귀 하나로만 생활하고 있었는데 22살 때 수술하고 나니까 다 반 들리던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안 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들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괜찮았어요. 진짜 다시 들릴 줄 알고. 그랬는데 막 한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안 들리니까 막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네, 이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괜찮아? 안 들리는... 네, 물론 맨날 좋은 점도 있어요. 귀 안 들리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혼자 카페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카페 가면은 막 적어요. 좋은 점.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생각하고 해서 좋은 점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안 들을 수 있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듣고 싶은 얘기 못 듣는 거. 남자친구 목소리. 아 맞아요. 사랑해 그런 말.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입모양 잘 보려고 할 수 있는 게 입모양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입모양 잘 보려고 애들 많이 만나서 친구랑 대화 많이 하려고 했고. 아 일부러? 근데 이게 좀 생김새나 뭐 목소리 데시벨 같은 거 들으면 좀 유추하는 가능해요. 느낌이 오지. 그건 어느까지나 저 혼자만의 유추니까. 그럼 상순 오빠 네. 목소리 어떨 것 어떨 것 같아? 그래. 약간 근데 저음이실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와? 네. 뭔가 저음인 사람은 좀 느긋하게 행동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행동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와 이쁘다. 와 받아줘 여기. 아 일로 들어가요. 언니도 커피 드시고 가실래요? 그럴까? 지드래곤 카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우와 진짜 바다가 보이나 봐요. 하얗다네. 여기네. 여기래. 저기 소파. 그런 것도 있어. 우와 좋긴 좋다. 너무 좋아요. 좋아? 네. 아미야 우리 저기 바닷가 가서 먹을래? 응. 커피 맛있다? 너무 예뻐요. 오늘 날씨 좋은데. 지금 덥지도 않고. 네. 바다 냄새 나지? 바다 냄새. 냄새 좋아요. 여긴 바다 이름이 뭐예요?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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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한담. 이름처럼. 네네. 한담. 하나, 둘, 셋. 된 거야? 된 거야? 저 뒤에는 지드래곤 카페.
아니, 야, 나는 이런 거는 잘 못하겠다. 된 거야? 이쁘게 나온다. 이뻐. 된 거야? 나는 된 뭐야? 계속 된 거야? 된 거야? 파도 소리 기억나? 기억 안 나? 응. 바다 언제 봤어? 저 해돋이 보러 갔었는데. 어. 파도 소리 몰라? 네. 기억 안 나. 느낌. 느낌으로 알지. 느낌. 느낌? 나는 파도 하면 막 철썩철썩 이렇게 딱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오늘 너한테 설명하려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철썩철썩은 아닌 것 같아. 응. 철썩 다 달라. 파도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소리가 다르고. 근데 꼭 네.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치? 그냥 파도를 마음으로 그냥 느껴?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들려도 들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냥 혼자 생각하고 계속 궁금하고 계속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나? 그러네. 계속 생각하게 되고 조용한 곳에서 저 혼자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야, 그 친구가 초콜릿 두 개 사길래 효리가 하나만 사라 그랬지. 저기 초코 쿠키도 있던데? 맞아요. 어, 저거 다 가져가. 야, 효리 오기 전에 이거 얼른 가방에 넣어서 몰래 가져가라. 효리가 못 먹게 하겠다. 선우정아 언니의 비 온다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야? 비 온다. 비 온다. 크, 딱인데? 이미 익숙해진 이름들에 불리수고 오빠! 아. 유나, 짐이 많은데? 왔어. 안녕하세요. 선물이야. 당근. 너 당근 그만 먹이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당근 생긴다. 뭐야? 노래 맞춰서 틀어놓은 거야? 어. 지은이가 신청곡 해가지고 밴드 음악 듣는 날이야? 잘 봐, 그림 하나 만들게. 냄새가 엄청 좋다, 오빠. 나무 냄새가. 오빠 머리 냄새나. 이 내음. 진아 너도 일로 와봐. 너도 내가 가르쳐줄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원샷 하는 방법. 일단 비를 좀 느끼는 느낌 가야지. 어, 가고 손을 한번 내밀어봐. 그리고 하늘 한번.
그거를 혼자 이제 해보면 돼. 네. 이거 열면서. 아, 여는 것부터. 연기를 잘해야 된다, 웃지 네네네. 말고. 좋다. 오늘 하나 만들었습니다. 좋다. 얼굴이 빨개져 근데 왜? 자기가 하면서 자기 얼굴이 빨개져. 화장실 슬슬 만들까? 어, 만들어줘. 어? 모양이 약간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반죽이 너무 작은 걸까요? 맛은 있을 거, 있을 거야. 이거 쓸까요? 아이고, 너무 바싹 구웠나? 맛있어? 응. 우와. 맛있네. 오, 맛있어 보이네. 이게 좀 오래 이제 밥은 안 먹어도 돼? 오래 먹어. 아,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야? 맛있었어. 이거 여성중화. 이게 여성중화냐? 레이디 경향.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아, 오빠. 이렇게 여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늘어난다고. 요가 한번 해야지. 요가 한번 해야지. 너 나 좋아하냐? 지윤이 몰래 하려고 했는데 헷갈렸네. 하고 왔어. 밥은? 안 먹었어. 어, 빨리 가고 가서 파전. 파전 맛있어. 어. 근데 너 단 거 너무 많이 먹는다. 효연이 걱정하지.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단 거. 근데 살이 안 찌잖아. 나? 어, 여기서는 일을 진짜 많이 해. 그래서 잘. 지윤은 넌 퇴근해도 되는데? 아, 그럴까요? 어. 일단 가방을 챙겨가지고. 아, 갈게. 갈까? 퇴근. 아, 바로 옆에서. 잘 자. 들어가면 기운이 좋아. 준아, 푹 자. 네. 너 뭐야? 그것도 단 거 가져가는 거지? 아, 정말. 조금만 먹어. 네, 주무세요. 응.
맛있다. 아, 근데 그거는 오늘 아침만 그랬어. 동네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가끔 있어. 와, 여기 물바다네. 여기 왜 이렇게 물바다가 됐지? 몰라. 반장님, 주무셨어요? 그... 부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밟으니까 막 물이 막 나온다. 밑에 터진, 예, 네, 터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큰일 났네. 예. 네. 네. 아니, 물은 써도 되는데, 나오면 써도 되는데.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저기는 그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물이 확 나오면서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도가 그냥 노화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구실이 안녕. 색소미 안녕.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잘 잤어? 네. 언니 요가하세요? 아니. 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야? 수도가 타자는지 바닥에 물이 막. 헉. 어쩐다. 아니 좀 잤어요. 한 거 입었네. 네. 물이 막 밟으면 물이 막 쭉쭉 나와. 어떡해. 일단 좀 큰일이야 지금. 민박 큐어. 어떡해요. 원래는 이러면 게스트하우스 민박은 물 받아. 받지. 물 쓰는 거지. 샤워도 거기서 해야 되냐 밖에서. 거울이 보이게. 아침을 먹어야지. 빵이랑 그냥 밥처럼 간단하게 커지면 좋겠지. 네. 크루아상이랑 네. 감자 스프 오늘 안 되겠다. 감자 스프 레시피 엄청 보고 왔어? 네. 저는 어제 우유 사왔으니까 콤프레이크도 주고 내가 빵을 쭉쭉 줄게. 깨졌나? 요강을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 큰 건 어때요? 어? 큰 건. 만약에 너가 손님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 텐트. 텐트처럼 이렇게 간이 화장실에 있던데 오빠? 맞아, 텐트 있어. 같은 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것도 있어. 어. 그걸 빌릴 수가 있나? 사거나? 두 개를 빌려야 되나?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반장님한테 한번. 반장님한테 물어볼게. 반장님 하실까요? 차를 마시고 마음을 내려봐. 목소리 좋은 남자 되게 좋지. 얼굴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도 참. 사장님 진짜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목소리 좋으신 것 같아요. 헌팅 좀 많이 했었는데. 헌팅을 다 넘어가더라고. 헌팅 하실래요 이거? 옛날 졸업 이런 거 같은 거 전화 못 써줬거든. 마음에 드는 얼굴 찾아가지고. 나 초등학교 졸업 사진 뒤에 번호 있잖아. 진짜 전화 많이 왔었는데. 어. 오빠 같은 사람들이었나 봐.